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던 세월호 천막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혀서 오늘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4년 8개월 동안 자리를 지킨 세월호 천막은 분향소와 서명운동 등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내오던 곳이었죠. 먼저 어제 철거를 위해 천막 내 있던 희생자 영정을 옮겼고요. 대신 서울시에서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기업 안전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4월 12일에 공개한다고 해요. 내부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기 위한 전시들로 채워질 건데요. 전시관마다 컨셉을 달리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관람객이 만지면 체온이 전해져서 빛이 되고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부는 인터랙티브한 전시관도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면서 위로가 됐던 말들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공유하고 서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년 1월에 광화문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 때문에 일단은 올해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달이면 세월호 5주기입니다. 잊지 말고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방문해보는 거 어떨까요? 건강검진할 때 제일 싫은 항목 중 하나 바로 내시경 검사죠.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면 배가 불편하거나 구역질이 나와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간단하게 식도와 위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캡슐을 이용한 건데요. 카메라와 조명이 달린 이 캡슐을 삼키기만 하면 소화기간을 지나면서 몸 곳곳을 촬영해요. 검사에는 대략 2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검사를 끝낸 캡슐 내시경은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몸 밖으로 자동으로 배출된다고 해요. 지금도 소장을 촬영하는 캡슐 내시경은 있지만 길이가 짧은 식도와 위를 검사할 수 있는 건 국내 최초입니다. 기존에는 초당 6장만 촬영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4배나 빠른 촬영이 가능해서 식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기관도 촬영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인증시험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 항상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필 미루곤 했는데 이런 기술 개발로 초기 질병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걸림돌상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회 성평등 실현을 저해한 개인이나 단체한테 수상하는데요. 올해는 누가 상을 받았을까요? 먼저 작년 봄 금융감독원의 검사로 적발됐던 은행권 채용 성차별 기업들 서류 전형 단계에서부터 남녀 채용 비율을 정해놓거나 남성 지원자만 점수를 올려주고 증거인멸을 하겠다고 서류를 폐기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 해외 연수 중에 성매매 업소 안내를 요구해서 논란이 됐던 예천군 의회 일부 의원들과 온라인상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거나 후기를 공유하는 포털 사이트도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총 8개 팀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편 이 상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을 받은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민이 주는 회초리니까 따끔하게 받겠다라고 했고요. 올해 대구 중구의회 홍준현 구의원은 당당한 태도로 수상을 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월요병 이겨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번 주도 힘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